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세무에게 소경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양도주택의 1세대 3주택 이상 시그 주택수 계산 기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그 양도세 중과에 대한 그 전반적인 개요를 보면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 소재 양도주택의 양도 현재 그 1세대가 주택의 소재 지역 기준과 주택의 가액 기준 중에 이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일반 초과 누진 세율의 20%를 가산한 가산 초과 누진 세율과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배제되는 그 페널티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주택의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40%를 적용하는 그 규정을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양도소득 중과 대상 그 주택의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지라도 이 당의 주택이 그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 가산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한 산출 세액과 그 4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 그 산출 세액 중에 큰 세액을 양도소득세 산출 규정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양도주택의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수 계산 기준입니다. 주택의 양도 현재 1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수가 3호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택의 수의 계산은 일정 기준, 즉 소재 기준이라든가 그 가액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만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소재한 경우에만 그 가산 초과 누진세율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는 그 1세대가 3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첫 번째 하셔야 될 사항이, 그리고 두 번째, 그 중에서 이제 양도주택의 소재지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주택의 소재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이제 아우른 수도권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을 말하는 5대 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주택이 이제 요 주택 소재 기준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양도 당시에 그 당의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 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수도권이라든가 5대 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주택이라 그러면 무조건 주택수 산정 수 기준 그 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록 인천광역시 군지역이라든가 경기도의 군지역, 더 경기도 내 이제 도농복합 형태의 읍면지역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 5대 광역시 군지역,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의 소재 기준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의 가액 기준을 보시면은 양도 당시 기준 시가가 이제 3억 원을 초과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주택 소재 기준에서 제외되었던 인천광역시의 군지역, 즉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도의 군지역, 경기도 내그 도농복합 형태의 시 읍면지역이라든가 아까 5대 광역시의 군지역이 있었죠. 그리고 뭐 대구 달성군이라든가 부산 기장군, 그리고 울산 울주군, 그리고 경기도 외 기타 도지역,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읍면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이때는 양도 당시에 그 양도주택이라든가 또는 다른 일반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 원을 반드시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주택수 산정 기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이제 밑에서 이제 도표로 이제 이렇게 간추려 봤는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주택 시 계산에 포함된 주택입니다. 크게 소재 기준과 가액 기준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소재 기준입니다. 소재 기준에서는 양도 당시 해당 양도주택이라든가 다른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 원 초과 여부는 불문을 합니다. 자, 수도권, 기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기타 지역으로 나눠서 살펴보겠는데요. 수도권 서울특별시 소재 25개 구전 지역이 다 들어갑니다. 자, 서울특별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내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대 광역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광주, 울산, 부산, 대구광역시, 여기서 군지역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이제 그 동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이제 여기 소재 기준에 부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재 기준에서는 이제 이렇게 소재 기준에는 불법하지만 이제 가액 기준에서는 이제 포함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자, 가액 기준입니다. 양도 당시 해당 양도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아까 제외되었던 인천광역시의 광화군이라든가 옹진군, 그리고 경기도 지역의 군 또는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이제 주택 중에 3억 원을 초과한 주택이 이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광역시에서는 대구 광역시 달성군이라든가 부산 광역시의 기장군, 울산 광역시의 울주군에 소재한 주택 중에 3억 원을 초과한 주택이 이제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되겠고, 세종특별자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읍면지역에 소재한 주택 중에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한 주택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재 기준 중에 우리가 기타 지역은 전면 제외가 됐는데요. 3억, 여기서도 이제 기타 지역 중에서도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하는 기타 도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가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주택 유형별 주택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가구 주택은 이제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이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파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이제 선택을 해서 그 다가구 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해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즉 5년 이내에 그 이제 5년 양도 이제 이전 5년 양도하기 이전 그 5년 이내에 양도하기 이전이 아니죠. 그 5년 이내에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당의 공동상속주택은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수로 소유로 이제 그 주택수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지분이 이제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 두 번째 상속 주택 거주자, 세 번째 상속인 중에 최연장자 순으로 그 당의 공동 상속 주택을 그 사람의 이제 소유 주택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다른 소수 지분을 소유한 그 상속인들은 그 주택수 산정에는 이때는 제외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매매업자의 상품 재고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인 주택은 그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소득세법 64조에서는 이제 주택 등 우리가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하고 그 종합소득세를 비교과세해서 이제 큰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법, 즉 소득세법 69조에서는 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그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시 그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규정과 이제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부동산 매매업자의 그 상품 재고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지 계산에서 있어서 이를 포함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 우리가 주택을 이제 뭐 빌라라든가 뭐 다가구 이렇게 해서 이제 신축해서 이제 분양하는 그 주택 신축 판매업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 미분양된 그 재고자산인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의 계산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오늘은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 중과 첫 번째 시간으로 양도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 그인 경우에 그 주택수 계산의 기준, 주택수 계산 기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 중과에 대한 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